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로 하는 저의 자기 전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클렌징을 해야겠죠? 이 제품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오일 제형이었다가 물이 닿으면 폼 타입으로 변하는 독특한 제형인데요. 피부 자극 없이 순하고 촉촉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어요. 립이나 아이 메이크업을 했다면 리무버로 따로 지운 뒤 이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펌핑해서 젖은 얼굴에 마사지를 하며 베이스 메이크업을 녹입니다. 저자극 약산성 임상 시험이 완료된 제품이라 데일리 클렌저로 쓰기에도 좋고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물성 원료와 유해 의심 성분이 없는 클린 뷰티 제품인 동시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세정력이 꽤 높은 편으로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정도는 말끔하게 지워지며 미세먼지 세정력도 93.06%로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굉장히 잘 썼던 제품이에요. 조밀한 거품이 될 때까지 마사지한 후 물로 씻어냅니다. 3중 히알루론산 함유로 세안 후에도 속당김이 덜해서 아침에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리얼 라엘은 미국 아마존 1위 생리대로 유명한 라엘에서 런칭한 클린 뷰티 브랜드인데 현재 다양한 온라인몰 그리고 올리브영과 세포라 등에서 판매 중이며 올리브영 클린 뷰티로 선정되어 클린 뷰티 대표 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더 추천해요. 세안 후에는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한번 정리해요. 한겨울이 되면 좀 더 보습감이 있는 토너 패드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산뜻한 게 좋아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는 제품으로 약산성이며 PHA, 파하가 함유되어 자극 없이 각질 정돈 효과도 있고 티트리 추출물과 어성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요. 마무리감은 깔끔하게 촉촉한 느낌 느낌으로 특히 쿨링감이 있어서 여름철에 가장 잘 썼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카드로 걸어놓을게요. 그 다음 에센스는 사실 이것저것 번갈아가며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할게요. 진정 효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묽은 우유에 요플레를 살짝 탄 듯한 제형으로 수분감이 많고 흡수가 빠른 편이어서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 좋아요. 부드럽게 퍼지면서 흡수되는데 저는 특히 피부가 간질간질할 때 사용하면 금방 진정이 되어서 일교차가 크거나 습도가 너무 낮아서 피부가 가려울 때 주로 사용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화장 제품은 이 제품으로 처음 사용해본 건데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를 금방 진정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어서 이 제품 이외에도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스킨케어 제품들에 많이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유분감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지만 답답하거나 무거운 정도는 아니며 마무리감도 기름지거나 당기는 것 없이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라 주로 환절기에 자주 사용합니다. 또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크림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건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 제품인데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귀여운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파우치는 9월 올리브영 온라인 기획전 선착순 이벤트 참여하면 증정했던 제품인데 그냥 너무 귀여워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크림으로 돌아가면 이 제품은 유분감이 살짝 느껴지는 부드러운 제형의 비타민 크림이에요. 사실 저는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들 특유의 끈적이고 답답한 제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제품은 쓰면서도 정말 비타민 크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형 자체가 엄청나게 부드럽고 피부에 올렸을 때에도 굉장히 편안해요. 꽤 빠르게 흡수되며 피부결이 보들보들하게 마무리되어서 과하게 끈적이거나 답답하지도 않고 수분감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 괜찮은데 약간 피부를 덮는 듯 마무리되며 특히 저녁에 사용하면 다음날 피부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져 있어서 저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꾸준히 사용했을 때 잡티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품만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눈에 띄는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용감이 정말 좋아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꾸덕한 립밤을 듬뿍 바르면 잘 준비 끝! 이 제품은 입술이 건조한 분들께 정말 추천하는데 굉장히 꾸덕해서 낮보다는 밤에 바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자주 세일을 하기 때문에 세일 기간에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다 했으니 자러 갈게요. 여러분도 좋은 저녁,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며 영상 속 제품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